2018년 새해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혹시 엄청난 계획을 비밀리에 세워두고 시작하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니시죠?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일이 작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마음에 세워둔 계획들 용기 있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시작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음악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곡, 아이보리 코스트의 산 넘어 산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정말 산 넘어 산이죠. 어려움을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어려움이 솟아있고 때론 사방이 넘지 못할 산으로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험난한 산도 잠시 쉴 곳을 내어주는 것처럼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을 만한 쉼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곡은 하나린 프로젝트의 손깍지입니다. 이리저리 카드 빈 만들어 쿵 짝 어 예 에치 네 깜빡거리는 눈동자 내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내 말에 부메랑처럼 던진 말을 잘 받아서 다시 날려 몸에 빼내교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려 나는 힙합 있지만 너는 댄 사람의 관계든 일이든 일단 시작과 동시에 삐걱거림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제대로 마음먹었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지만 열 손가락을 엇갈려 맞춰 잡은 손깍지처럼 얽히고 설킨 많은 시행착오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닐 햄프턴의 어쿠스틱 해피니스. 시작이 두려운 이유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냥 다들 센 척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겠지만 대신 두려움이란 녀석에게 계속 붙잡혀 있을 겁니다. 두려워 마세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또 그렇게 한 뼘 더 자랍니다. 그러고 보니 시작이란 단어는 설렘 반, 두려움 반, 묘한 매력을 가진 녀석입니다. 얄미운 밀당의 고수가 아닐까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진심일 테니까요.